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가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 오늘도 말씀의 반석에 잘 서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CBS 올 포 원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오늘 함께 하실 주제는 십계명과 새 계명입니다. 이런 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이런 책. 굉장히 도전적인 책 읽으면서 나는 진짜 계명 잘 알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은 성경 속 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다들 알고 있고 어린이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쵸. 네. 전 십계명 중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뜨끔거려요. 그러게요. 네, 저는 동일하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직접 써주셨으면 정말 이제 다 완전한 것 같은데 왜 또 예수님 오셔서 새계명을 왜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주 만에 바뀌셨어요. 네. 조승현 씨가 어디 가시고 성서학당의 터줏대감이시잖아요. 면조 장로님 오셨는데 네, 네, 네. 성서학당에서도 계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죠? 제가 정말 약 10년 동안 터줏대감이 아니라 터줏 마녀. 약 10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정말 이 계명 지금 너무 지금 갑자기 새로운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계명을 제 마음판에 확실히 새기고 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활약 기대하겠고요. 이 헛갈리는 주제, 십계명과 새계명이라는 주제를 아주 선명하게 풀어주실 설교 삼총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S 올포원의 블랙 앤 화이트의 양대 산맥이세요. 서정호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 오셨고요. 또 중간에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늘 청년들과 호흡하시는 꿈이 있는 교회에 하정환 목사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세 분께 설교를 부탁드려 볼 텐데요. 먼저 서정호 목사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제일 첫 번째 설교하는 세 번째 항상 하다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다 해버리면 내가 할 게 없더라고요. 오늘은 상관없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용어들이 성경이 참 많이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뭐 계명, 율례, 율법, 법도 뭐 꽤 많이 나와. 여기 도대체 차이가 어디에 있고 정의를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죠. 대충 하면 뭐 계명은 영어로 이제 commandment라고 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명령, 뭐 대충 이런 거고요. 법도, 법규, 그러면 영어로는 laws, 그래서 지켜야 할 어떤 법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용어이죠. 율례, 그러면 법보다는 강제력이 조금 더 떨어지지만 영어로는 regulation, 그래서 지켜야 할 어떤 규정,
이런 정도가 개념이 잡힐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 10개니까 10계명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통칭을 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계명은 도덕법을, 또 율례는 종교법을, 그리고 법도는 사회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도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딱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행복 매뉴얼이라는 거죠. 행복 매뉴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사랑의 규약, 혹은 권면,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 우리, 아니 그것도 조금 더 포커스를 좁혀가지고 바로 너,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규례, 뭐 이름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도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7절과 8절에 각절에 등장하는 한 부사가 있죠.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결과문에 보면 다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되리라. 형통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예요. 성공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됐든 뭐 계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또한 그리고 복되게 형통하게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틀어줘서 통제하고자 법률을 우리에게 주신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복이냐? 복이 또다. 그리고 쭉 나가죠. 복이 또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게 힘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적 최대 원수가 되는 사기꾼 사탄은 정반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자꾸 선입관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죄는 재미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답답하고 힘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암암리에 자꾸 부정적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지. 근데 사실은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즐겁게 노래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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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2000년 전에 율법사들은 계명을 몽땅 법조문으로 기억했죠. 그래서 법 위에 조문에 조문에 해서 사실은 법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 얽매여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죠. 이 수많은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한마디로 아주 딱 줄여 말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하셨잖아요. 네. 10계명 얘기하지만 간단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사람 사랑하는 거죠. 그거를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랑. 간단하죠. 사실은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새계명이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지만 그것은 옛계명은 다 걷어 치워버리고 전혀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까지 왔던 계명들을 새롭게 강조하신 것이란 말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글을 쓰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 새 계명 따로 없단 말이에요. 뭘까요? 사랑. 그래서 계명을 지켜 행한다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것 이상 가는 계명은 또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마치 교통법규 준수하는 것처럼 착각했다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갈 때 말씀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이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아멘.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되어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법조문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속삭임으로 받아 날마다 꿀송이처럼 달게 먹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받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본래 계획하셨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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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그 서 목사님께서 그 나중에 하면은 좀 불이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준비한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비밀이 누설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쓴 거.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10계명 다 아는 얘기죠. 10계명의 방향성은 이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방향성의 핵심이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건 주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형상을 만들지 말라. 뭐 모든 얘기가 전부 초점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 등등 이 말씀도 한 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전부 다 해결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기관이 찾아와서 물은 거죠.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그때 이제 주님께서 바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이웃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감탄하는 거예요. 그 맞다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알긴 예수님이 당연히 아시겠죠.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감동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당연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내용이 사랑이어서 그러면 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내면에서 솟아나온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이라는 말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랑이라는 말이 다른 건가요? 이건 사랑이 좀 뭐 약간 사랑이라든지 뭐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도대체 옛계명과 새계명의 차이가 뭐냐. 같죠? 아니 서기관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새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옛계명과 새계명이 안 차이 나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같은 얘기를 왜 반복했냐는 얘기죠.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 1서 2장 7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원래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새계명이라고 쓴다는 말은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르지만 안 다르다. 뭐 이 도대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게 다른데 안 다른 이유가 뭐고 안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뭘까? 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새계명이 옛계명과 다른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경험한 이들에게서 나온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의 내면적 상태는 어떤 겁니까? 요한 1서 2장 8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고 또 그대들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당연히 그 사랑의 감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자발적 행위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옛계명은 자발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새계명은 같은 일을 똑같이 사랑하는 건데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그 엄청난 사랑에 감동한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새계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사랑하게 된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성품이 생겨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요. 네.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랑스러운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 그건 모르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볼 때 사랑스럽다는 거죠. 네. 그 왜냐하면 제가
괜찮은 거죠, 제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랑스럽다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진짜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름다우신 거예요. 이상하게 제자랑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오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사랑은 매우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계명이 필요해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고 그 놀라운 감격에 사로잡히긴 하였지만 아직도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길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말을 붙여서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더 깊이 그 사랑으로 사랑해봐라. 너 정말 사랑하니? 감동하니? 그러면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리스도를 알면 그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왜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지로 가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뿌리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 간단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란 DNA가 생긴 거예요.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사랑해요? 왜 나는 계속 형제가 밉죠?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직 감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사랑을 노력했습니다. 사랑을 노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 까닭이고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내면이 온전화해져서 이 땅에 진정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사랑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크리스천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뭐 제가 얼굴이 밝게 뭐 이렇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만 속도 그런 건 아니겠죠. 네, 하정환 목사님이 엄살을 떠셨어요. 보통 축구 조 추첨할 때 죽음의 조 이런 거 있죠. 근데 우리는 한조인데 한조 안에서 하정환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저는 죽음의 번호로 추첨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 나를 3번으로 배치를 하셨을까. 그래서 서정호 목사님, 하정호 목사님, 지형은 가나다라 순으로 해도 아닌데 하정호 목사님이 제일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키 순서로 했나 아니면 얼굴 미란 순서로 했나 어쨌든 하정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더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기도하고 들어가면 제가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하 목사님이 이제 여기 올 포원 처음이시라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각 설교자들이 낸 게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부 유출은 안 된 건데 근데 제가 이거 딱 받으면서 야 이거는 설교자들이 진짜 겹치겠다는 거 그래서 아 세 계명 예 계명 하면 이건 뻔하죠. 네. 아 그래도 해봐야죠. 그래도 뭐 이렇게 하느라고 한 1분은 때웠으니까 그래도 좀 가볍습니다. 뭐 두 분 말씀하신 거에 근거로 해서 옛 계명, 십계명이죠. 새 계명,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뭐 이거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 공통점 또는 뭐 공통점이라기보다도 서로 연결점 제가 그거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 뭐 가지수가 틀리죠. 옛 계명은 열 가지고 새 계명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명확하잖아요. 그죠? 공통점 또는 내적인 연관성이 무엇일까? 그거는 사랑이란 단어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통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 계명을 이미 이제 요약해 주셨죠. 그러니까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계명.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가지수가 613가지로 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 613가지를 전부 다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계명이 다 옛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옛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신 거죠. 근데 두 가지 거기에서 공통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네. 예수님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하나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내적인 연관성으로 보면 똑같거든요. 사랑하라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옛날 거고 이거는 왜 새 것이냐. 나중에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하신 두 분 거를 컨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뒷부분에서 아, 목사님이 저거 조금 더 강조하시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강조를 안 하셔서 제가 그걸 좀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어느 땐가 때가 오면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는 많이 나와요. 때가 오면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요 제일 심플하게 나누면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관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 구분입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성자시대가 가운데 있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던 기간이 한 33년, 30몇 년이라고 보죠. 요 짧은 게 성자시대예요. 그러면 태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성부시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죠. 그때부터가 지금까지 또 이 시간 존재의 흐름이 끝날 때까지 성령시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계명을 주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인간이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지키려고 그래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구약의 말씀의 본질적인 100%를 우리가 지킬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능은 봐라 너희 안 되잖아. 너희 내 거룩한 명령에 비추면 너희는 이 죄인인 상태를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 요거를 깨닫게 하는 게 구약의 기능이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의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고 아, 이 죄를 벗어나려면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으로는 100%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큰일 났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구약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성자시대죠. 그분이 오셔서 봐라 이렇게 하면 지킬 수 있다.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샘플 봤다고 해서 다 돼요? 김이나 선수가 이렇게 한번 탄다고 다 타요? 우리 장주의 아나운서가 딱 아주 여유만만하게 서서 그러면 누가 나와서 한다고 안 되거든요. 그게 경륜이 있고 그게 이 오랜 경험이 있는 건데 예수님의 샘플은 보여주셨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걸 되게 하는 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베이스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헌신할 땐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뭐 동방 기독교, 서방 기독교 할 거 없이 모든 기독교의 말하자면 스승인데 그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이게 계명이나 이런 데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거죠.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사랑 이거 살면 진짜로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계명인데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명하면은 꼭 지켜야만 되는 것 그리고 네.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명을 통해서 전해주셨구나 싶으니까 가슴 뭉클한 은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걸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게 참 우리가 얼마나 불효자인지 깨닫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참 오해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춘기 자식처럼 뭐 말만 하면 뭐 자꾸 지키라는 게 많아? 이랬는데. 네. 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또 삶이 계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헛갈릴 수 있는 게 참 예, 그럴 수 있는 요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아까 사실은 우리 서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용어적으로도 그 사실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율법 계명 사실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잘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약 시절의 그 율법과 예수님 주신 그 계명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게 좀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영어 정의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뭐 조금 더 붙이면 계명은 말 그대로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으로 시작하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율법은 그 계명을 쫓아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지켜야지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심지어 규례까지 만들다 보니까 613개 조항을 만든 것처럼 율법은 굳이 구분하자면 인간이 그 계명을 쫓아서 차근히 정리해 놓은 법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다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알만한 용어들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쏙쏙 정리가 네.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세상에서 만병통치약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구약과 신약이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그 말씀 카드가 기억이 나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근데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너무 힘드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고 계명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네. 힘들죠. 그렇죠. 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말씀대로 그러면서 세상 문화를 즐기는 것도 그렇고 이 십계명 다 어떻게 지켜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참 고민이 돼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될 때. 제가 이제 이제 두 분 하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지킬 필요가 없다.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이제 메시지 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은 사실은 한 가지에 다 걸려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10가지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근데 613가지 그러면 얼마나 헷갈려요. 근데 그거를 다 지킬 필요 없고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건 다 따라온다. 이제 이런 논리죠. 근데 한 가지가 뭐냐? 뭐 그 사랑인데. 근데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구체적인 대상을 설정하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 성경에 뭐 그분에 대한 이 삶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하고 놀고 먹고 뭐 재밌게 뭐 지내고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모든 계명은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그러면 우리 레온 씨가 아, 목사님은 그럼 그게 잘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까 봐 제가 미리 얘기하면 저도 안 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취지가 그거 아닌가 싶어요. 같은 얘기인데 들어봐야 되네요. 예. 같은 얘기인데 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고 저도 뭐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목사님 얘기할 때는 자꾸 오해 오가는 대화 속에 오해가 지금 쌓이고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같은 얘기인데 살짝 바꾸면 하나님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건 의미가 없다는 필요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굳이 구구절절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면 그것들은 당연히 삶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복음서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려 왔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이제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왔다는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보면서 신학자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구약의 엄청난 계명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오히려 그보다 더 10배나 무거운 사랑의 짐을 우리에게 지우셨다는 거죠. 크게 한 보따리를 싸서 딱 한 개만. 네,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인데 여러 개를 다 벗겨버리시고 네. 딱 한 개. 사랑의 계명을 지우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니까 교통법규 준수하는 것처럼 계명을 준수하는 차원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두 분 목사님이 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오해의 여지가 사는 거 아니고 하나 사랑의 계명 그걸 기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진솔한 고민을 들으셨다면 내가 잘 안다. 너희의 고민을 잘 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또 저희들에게 그쵸? 보내주셔서 저는 특히 그 체외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새 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제자가 돼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막 묵묵해져요. 역시 대성 눈도 축축해지고. 네. 네. 저는 교회 사모님이 앉아 계신 분이에요.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진짜. 학당에서 잘 배웠어요. 아, 10년차 학당. 네. 성사학당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이웃 사랑은 이건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맞아. 해야 될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전편. 정말 어렵습니다. 이웃 사랑 너무 어렵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두 분 목사님이나 제 얘기나 다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따로따로 떨어진 별개의 두 가지 항목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항목이다 그런 거죠. 마틴 루터가, 우리가 구약의 십계명을 마틴 루터 그분이 해석하면서 그 1523년에 쓴 그 글에서 그걸 해석하는데, 십계명이 열 가지잖아요. 그럼 글이 한 이 정도 길이가 된다 그러면 1계명 설명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2계명 설명 이만큼 하고 그래서 10개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1계명을 여기서 이만큼을 설명해요. 그리고서 나머지는 여기에다 걸려있다. 아. 루터는 십계명을 사실은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는 대로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이제 십계명이 다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웃사랑도, 아유,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그 인간을. 근데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거는 바로 나, 이 인간이 이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쨌든지 간에 그분하고도 가까워져야 이게 된다. 뭐 얘기가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랑을 약간 좀 사랑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 잘 안 되시죠. 또 어떤 인간은 도무지 용서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사랑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무조건 뭐 말 그대로 뭐 잘 대해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사랑은 심판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자들, 바리새인 뭐 등등을 향해서 막 화를 내시잖아요.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시잖아요.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죠.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교회에서 소리 높이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뭐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소리 큰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레온 형제가 그게 어쩌면 사랑이었을 수 있다. 상당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면도 있고요. 또 다른 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노력은 헛된 거죠. 사랑하려고 해도 헛되고요. 주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거룩해지고자 뭐 사랑하고자 뭐 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다 헛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노력이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진 않단 말이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바탕 위에서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거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배웠던 과정 중에 하나가 뭐 CC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맨 마지막 중급반이라고 해서 다섯 반 중에 맨 마지막 챕터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랑하는 법,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나를 위해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형제나 혹은 그 자매를 사랑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하고 또 사랑하려고 했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그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가는,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과거에서 그런 경험들을 살펴보면 진짜 사랑할 수 있었거든요. 미워 죽겠는 사람까지도 정말 사랑할 수 있었거든요. 한 10년 이상 걸렸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인정해야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사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인정 자매님도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계신데 성탄합당과 올포함과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네. 그 다른 점을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 얘기 잘해야 되는데. 네. 제가 출연하는 성사학당은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듣고 있다면 여기 올포원은 바로 앞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냥 제 속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 같아요. 사실상 귀하신 세 분 목사님 앞에 모셔다 두고 질문 막 던지는 이런 시간이 흔치 그렇죠. 않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기회니까 맞아요. 어떤 질문 있으면 던지세요. 그래서 이참에 네. 목사님 세 분도 앞에 예수님 계신다 생각하시고 네. 목사님들도 사람이시잖아요. 네. 사실상 아까 목사님 사실상.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사랑 DNA가 우리 이 가슴에 생성이 되면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람이시니까 정말 지키기 힘들었던 계명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정말 반면에 은혜가 됐던 계명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이제 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힘들죠. 사람 사랑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애완동물, 반려견, 반려동물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훨씬. 사람 사랑하는 게 진짜로 어렵죠.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왼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보다 왼수 사랑이 더 힘들죠. 원수는 아예 그냥 저 사람하고 진짜 안 보고도 살 수 있지만 그렇죠. 왼수는 맨날 보고 사는 해서. 원수를 가리켜서 왼수라고 그러죠.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게 맨날 어차피 봐야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을 이제 너무나 미워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 좀 어떻게 걸어가다가 좀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그 사람 잘못됐으면, 네. 골탕 먹었으면, 어떻게 좀 안 됐으면.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성경 시편에 보면 저 원수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원수가 죽게 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저 원수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죽어야 고아가 되니까. 근데 시편에는 저주의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이 참 위대한 거죠.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성경엔 다 나와요. 근데 어떤 대상을 놓고 진짜 막 속상하면 하나님 하고 막 그냥 저주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기도의 대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주의 기도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사정이 이해가 돼요. 아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점점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원망, 미움 또 내 자기 정당성에서 이게 이제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점도 잘못했지. 아, 이런 점은 내가 못났지. 그러다 점점 자기 성찰이 깊어져요. 그러다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 왼수 사랑.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의 대상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자꾸 계속 기도하면 그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대화가 성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게 이웃 사랑 또 원수 사랑인데 근데 계속 기도의 줄로 붙잡고 있으면 예, 언젠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해결이 되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기도도 안 될 일단 원수 왼수 부분도 좀 정리하면 원수는 별 다섯 개로 정하는 걸로 하고 별 다섯 개 왼수를 그 놈으로 정하는 걸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진짜 원수가 나타나면 원수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잊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인데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할 때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뭐 몇 명 모이지 않은 교회. 근데 그 옆에 텃밭이야. 텃밭이 아니죠. 화단 같은데 아니 잡초가 너무 자라는 겁니다. 그걸 뽑아도 잘하고 제초제를 뿌려도 잘하고 아주 그냥 죽일 놈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뭘 봤느냐 하면 나무나 꽃이 심겨진 곳에는 잡초들이
현저하게 힘이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수는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큰 나무를 심는 거네요. 네. 그러면 어느 날 미움이 어디로 갔지?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아멘. 환경을 바꾸는 적극적인 방법이네요. 네. 서 목사님도 솔직한. 잊어버린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내 무의식 저 깊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을 움직이고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나의 미움이 그를 향한 상처가 돼서 나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성훈련 쪽에서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한 보여주시면서 치유하실 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아픔 솔직하게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고 맡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놓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CBS 올 포 원 십계명과 세계명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켜라. 안 그러면 벌 준다. 이런 무서운 또 훈육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었다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BS 올포원 저희가 주제를 정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은 정말 하고 싶은 실질적인 질문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저희가 주제를 정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보시다가 그런 질문이 생기시면 CBS 올포원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준비한 주제도 그런 주제인데요. 가정예배 꼭 드려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싶고 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참 은혜스러울 것 같지만 왠지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가정예배 못 드리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정예배 모든 것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끝인사는 특별히 왕님 해주신 우리 개그맨 대선배님과 후배님의 환상적인 호흡을 기대하면서 그럴까요? 네. 환상적인 네. 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